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쪽으로서 패션문화의 거리도 조금 더 멉니다. 한 700m 나오려나? 여기서 일단 자막으로 한번 표시할게요. 일단은 지상층 풀옵션 원룸이고요. 보시고 가격이 보자 545만원이네요 관리비는 6만원 아마 요 정도가 전형적인 그 신림 5동에서의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545면 1000에 40까지도 아마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일단 요 벽 에어컨 있는 요 벽에서 저기 끝까지가 3m 10이 나오고요. 여기는 3m가 안 나올 것 같은데 2m 80 나오네요. 여기 이 벽에서 여기까지 2m 80. 제가 오늘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한 10집 정도로 찍으려 했는데 배터리가 버텨줄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이 정도가 신림역에서 가장 무난하다. 1000에 40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연식이면 한 10년은 안 됐을 것 같고 10년 조금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뭐 직방이나 다방 이런데 막 오피스텔 막 그런 막 7평 8평 되는 거 1000에 40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여러분 요게 실제 지상층의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